웨이크 단단입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설명도 듣고 운동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손을 대주시는데요. 손은 골반 옆에, 엉덩이 옆에 대주시고 상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아랫배 딱 서서 골반이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사선으로 쭉 뻗어주고 아랫배 당겨서 끌고 오고 사선 쭉 밀어주고 당겨 오고 진행하시면 돼요. 45초 운동, 15초 휴식으로 들어갈게요. 준비! 쭉! 배 집어넣고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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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랑 엉덩이랑 아랫배 근육 써서 복부는 계속 끌어당겨주는 느낌으로 허리가 쓰이지 않게 손이 너무 뒤에 가시면 안 돼요. 엉덩이 옆 자, 다음 운동은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 끌어 당겨 주시고요. 앞으로 나란히 잡고 크런치 올라와서 크로스 니 터치 니 터치 시작. 배 집어넣고 툭 떨어지지 않아요. 후. 손이 아니라 몸통을 돌려서 무릎에 닿게 더 올라오셔도 돼요. 더 올라오고 후. 허리 툭 떨어지지 않게 복부 집어넣어서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다음 플랭크 자세 잡으실게요. 플랭크 잡아주고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게 끌고 내려와주고 그리고 팔꿈치 댔다가 꾹 밀어내서 올라와주세요. 엉덩이가 좌우로 너무 흔들흔들 거리지 않아요. 저는 손목이 조금 아파서 체중이 살짝 뒤로 가있지만 이제 보시면서 살짝 체중이 뒤로 가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가져가서 어깨와 손목이 수직이 될 수 있게 날개뼈 조여주시고 집중해주세요. 배꼽 집어넣고 옆구리 조이면서 무릎을 옆으로 쭉쭉 끌어올리실게요. 아랫배 집어넣고 시선은 손 보시고요. 무릎이 완전 올라오지 않으셔도 돼요. 살짝 옆으로만 들어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시면서 가동 범위 늘릴 수 있게
자, 체력이 되시면 반복은 두 세트, 세 세트 더 해주시고요. 오늘 운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